안녕하세요. 복견아니오 원장수 용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비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비염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. 크게 첫 번째는 비후성 비염입니다. 이 비후성 비염은 코가 막히는 겁니다. 축농증이라고 이야기하죠. 비후성 비염이 심해지는 것을 축농증이라고 하는데 이 부비동이 이 코 옆에 이렇게 차여 있는데 여기 임종이 꽉 차여 있는 겁니다. 비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한의학적으로 보면 위장관 쪽에서 소화가 안 돼서 찌꺼기가 이렇게 상체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런 쪽을 설명을 많이 합니다. 결국은 염증이 생기는 이 소화기 쪽의 문제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. 그러면 일단은 그 비후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목에 일자목이 되어 있는 이 부분과 그리고 내과적으로 위장관 쪽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치를 해야지만이 일단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데요. 이게 심해져서 축농증이 되면 수술을 해야 되겠죠. 근데 축농증 수술을 하신 분들 보면 효과를 본 사람도 있고 효과를 보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이 부비동이 막히는 거는 결과로만 그렇게 나와 있는 거지 그것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뚫어놔도 다시 염증이 또 생기는 거죠. 그래서 한의원, 한의학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희들이 비후성 비염 같은 경우는 일단 코를 뚫어야 되겠죠. 약물로 인해서 뭐 축농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는 약들은 되게 많습니다. 근데 그런 약의 근본이 위장관 쪽에 위와 장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찌꺼기 같은 것들이 덜 생기게끔 만들어주고 비후성 비염을 처리를 해야지만이 재발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고등학교라든지 앉아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고개를 숙이게 되겠죠. 숙이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후성 비염이 잘 낫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목의 상태하고 연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게 완전히 목 때문에 또 비후성 비염이 생긴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완전히 내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생긴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. 이 두 가지가 같이 해결을 봐야지 되겠습니다. 그리고 한의원에서는 주로 여기 혈자리로는 이 상양혈자리와 영양혈자리를 쓰면 일단은 막힌 코는 금방 뚫을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